한국남시협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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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려운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정말로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방람회를 3년 동안 힘들게 했는데요. 정말 힘든 3번씩이나 어렵게 힘든 코로나 방람회를 주관해주시고 개최해 주신 우리 김정부 회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로 내년 2023년도부터는 그럼 또 우리 정부의 예산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또 이제 우리가 할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도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회는 상반기 6월 말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총회는 1월 달에 무조건 개최하고 낚시 제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낚시 도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선에 대해서 모든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면 물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법 지키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집행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적어도 낚시는 관리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주기 때문에. 다른 법 어디에는 낚시 금지법이 있지, 낚시 금지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되어 있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있어서는 푸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되어놨습니다. 52조하고 52조의 2라는 것에는 제가 빨간색을 쳐놨어요. 빨간색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권한이 저 조항에서 여러분한테 부여가 됩니다. 진짜 낚시인들이 이 민간단체를 이끌어가고, 그 이끌어가는 낚시 민간단체를 많은 단체들이 밀어주십시오. 왜? 그 단체가 잘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최소 4가지 단체 이 4가지 단체는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단체가 잘되면 잘될수록 주목을 놓고 전부 손에 손을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이 정부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단체가 됩니다. 회사를 하면 낚시인들이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고 있는 이 주목만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하는 너희들 도와주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낚시 금지 악법 철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뭐가 낚시 금지 악법이지? 뭘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 차트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 생선 가운데 미끼를 사용하여 하청을 시키는 낚시행위 요거를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 규정 낚시 통제구에 관한 조례를 각각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있어서의 뭐 비합리적 규제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소할 것인가를 노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구조 사례가 있으면 검토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법제적 개선 시사점 도출하고 법령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제 연구에 차트국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협회 한국낚시협회 이재 회장님이신 김선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협회 한국낚시총연합회 김동현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산업협회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 이충곤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산업협회 한국낚시협 중앙회 봉재현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낚시발전협회 최성일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협회 김옥도 회장님과 라명희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산업협회 한국포로낚시협회 박동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루어낚시협회 LFA 이창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낚시방송 PCTV 김영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제로웹직 민병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외교통상과 전시전략팀 김충환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낚시금지 대책회의 회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국의 낚시금 철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삼 봉사자이십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함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현 전문위원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금 유원태 대표님, 사망호 기획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네모 이승찬 대표님, 엔터테인먼트 서정은 대표님 다녀오셨습니다. 낚시하는 바다가 안전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름이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법제연구원 이석재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아티스트 홍보 이사시면서 FTV 제작위원이신 송규석 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철류 강동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다이와 태양로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유구 이용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라파나코기아 최상석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바라스 윤석환 본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JS컴퍼니 종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은성사 장회동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강원산업 서기호 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금호조팀 김종숙 부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낚시협회 회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한국 낚시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낚시가 레저스포츠 부분 1위의 자리를 수년간 유지할 수 있게 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한국 낚시협회 회원들의 정성스러운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29일 사단법인 한국 낚시협회 회장 김오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 드리겠습니다. 꽃 드린다. 꽃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펜사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선 제 3대 신임 회장 김호영 회장님이 회장님 되신 걸 갖다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다사다난히 갔었습니다. 가장 그 힘든 터널을 지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한국낚시협회 회원사님들의 마음과 열정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에 3년을 무사히 보내게 저는 너무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회장되고부터는 마침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 힘든 전시에 우리 그 한국낚시협회에서 가장 큰 잔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원래 그 경기 보드쇼하고 같이 하면서 멋지게 한 번 갔는데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보드쇼하고 같이 낚시하고 합쳐가지고 동시 전시회를 좀 아름답게 멋지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낚시 금지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우리 조업사님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안전작가, 서정훈 작가님들이 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시도 하시고 하는 봤을 때에 또 윤기 대표님이 또
국회 청원을 하고 진짜 그 아무 무고수 자발적으로 그 그런 운동할 수 있게 우리 협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남은아씨 윤상만 회장님이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1,000만 원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너무 감사해서 불붙어서 각 우리 회사님들이 각 업체들이 엄청난 금액을 1억 총금 1억 8,500만 원을 갖다가 거의 한 달에 3년 동안 무사히 좀 잘 이끌어가도록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회장님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김정규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김정규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김호영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한국 낚시협회 화이팅! 한국 낚시협회 화이팅! 화이팅! 정말 우리 낚시협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한국 낚시협회 3대 회장으로 초대해주신 우리 회장단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국낚시협회가 탄생한 지가 올해서 7년 차입니다. 딱 6년 지났는데 한국낚시진흥회와 한국낚시산업협회가 통합을 하셔서 김정구 회장님 초대 공동회장님 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이대 회장님 또 코로나 시기 속에 그 힘든 세월 또 참여하시고 했는데 오늘 이임사 하실 때 수원 갖다 대면 했는데 울지 않으시니 유정관님 다시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어쨌든 협회를 위해서 달려왔지 김정구 회장님 개인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 해로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씩이 나와서 정말로 코로나 관련해 3년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저에게는 그런 불행이 안 오기를 정말로 하늘에 저도 기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없이 마스크 벗고 낚시 방송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오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김정구 회장님 개인 대출까지 다 하고 신용까지 하면서 옆에 우리 강명무역회관 17층에 제 오피스텔 두 개를 사서 키워가지고 우리 협회 사무실이라는 간판에 딱 붙어 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 협회를 같이 30년 함께 해오신 우리 업계분들은 그거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햇방살이만 몇십 년을 해오다가 우리 협회가 그만큼 열악한데 이제는 머지않아서 한 10년 후에는 정말 협회 해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우리 단체 회장님들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협회 회장단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낚싯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 김호영 회장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김호영 회장님 여러분 김호영 회장님께 축하 좀 부탁드립니다. 김호영 신임 회장님께서는 제가 오랫동안 곁에서 뵙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새로운 타입으로서 사업을 많이 끌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도 마당반이시고 그래서 우리 정계 전체 또 나선 경제적인 측면 산업의 발전에 관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기대도 됩니다. 오늘 취임하신 김호영 회장님께서는 회장 이전에 이미 낚시 금지 대책 회의 회장을 하시면서 국회 동의 청원의 한 단계 위에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장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사랑하는 청소년들 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 한국 낚시협회 발전을! 네! 네. 한국 낚시협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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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